오령 세일. 저번에 오령 세일 때 내가 마지막 날 가가지고 사가지고 영상 올렸잖아. 아, 그래가지고 뭐좀 일찍 갔다 오지 막 이런 그거 댓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일찍 주문을 했단 말이야. 그런데 우리 동네 오령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택배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늦어졌거든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영상도 늦어졌어. 자료 사진 나갈 거야. 뭐부터 뜯어볼까? 오늘 드림도 있고 택배도 있고 직접 가서 사온 것도 있거든. 오늘 드림부터 뜯어보자. 배송 예정일 9월 2일. 이거 9월 2일 날 왔다고. 택배 온 거랑 같이 뜯어야 돼. 왜냐면 요렇게 요렇게 세트 상품이 있거든. 이것부터 시작해볼까? 덴티스테 민트볼. 요렇게 생긴 거고. 나 다이어트 해야 된단 말이야. 건강검진 때문에. 올해 이제 건강검진 해가지고 또 혈압 높게 나오고, 간수치 높게 나오고, 혈당 높게 나오고, 그럼 이제 빼박으로 약 먹어야 되거든. 난안 먹는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야. 안 먹으면 속에서 냄새 올라오잖아.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어. 1일, 1회에서 2회 한두 개를 먹으라 그러거든. 3, 4회는 먹으면 안 되는갑다. 네. 한번 먹어보자. 요렇게 옥색으로 생긴 동그란 거고, 작아. 한 6mm 정도 될래나? 이거 어떻게 먹지? 터트리 먹나? 씹어서 삼키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래. 맛은 목캔디 맛. 좀센 목캔디 맛이고. 와사비만큼 코가 뻥 뚫려.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날것 같아. 내 속에서. 이거 쟁여야겠다. 이거. 벤튼 퍼펙트 프레쉬 남성 청결제거든. 내가 원래 쓰던 남성 청결제가 있단 말이야. 잠깐만. 원래는 이거 쓴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이제 올영에 안 팔아. 그래가지고 뭐 사지 해서 뭐 이걸로 그냥 골랐거든. 근데 패키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패키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. 냄새 맡아볼까? 냄새도 내 스타일 아니야. 그다음에 이게 두개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. 뭘까? 아, 립밤. 내가 이걸 두개 샀나? 왜 이걸 두개 샀지? 립리프 스티밍 립밤 올데이거든. 구독자분 중에 제제님이라고 추천을 한 거야, 이거 립밤 이거를. 내가 또 립밤 덕후거든. 이거 좋다고 그러길래 사봤어. 냄새는 없어. 난 립에 바르는 게 냄새가 없는 걸 좋아하거든. 아,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내가 왜두개 샀지? 이거 스팀 베이스 티트리 스카프 워터 스케일러거든. 요거랑 IM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이거든. 이것도 요 조합으로 구독자분이 추천해가지고 한번 사봤어. 나중에 이거 리뷰해볼게. 냄새가 세 가지 있더라고. 그래서 나 3번 샀거든, 3번. 3번 샀는데 냄새가 맞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냄새인데. 냄새 괜찮은 것 같아. 이거 냄새 괜찮아. 그리고 이것도 냄새가 괜찮았으면 좋겠다. 이것도 패키지가 내 취향은 아닌데. 냄새는 그냥 티트리 냄새.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, 요렇게 바르기는 엄청 편할 것 같아. 이렇게 삐죽 해가지고. 이거, 이걸 또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. 그 다음에 이거. 컨실러 브러쉬. 피카소. 그냥 사봤어. 이유 없어. 컨실러 잘 쓰지도 않는데. 이거 요거 들어있다. 퐁퐁퐁퐁 하는 퍼프. 손가락 퍼프. 피카소 310번이거든. 텐션이 좋아야 되잖아. 그냥 괜찮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거. 한줄케감 피어싱 홀 클리너 이어 스틱 50개 입이거든. 내가 피어싱이 좀 많단 말이야. 냄새가 나거든. 피어싱 거기서. 그래가지고 요거 사봤어. 근데 이거, 이 병, 옛날에 화장품 샘플 이런 병에다 줬는데, 요렇게 한 개를 꺼내. 그 다음에, 이거를 이렇게 열어줘. 그 다음에, 이걸 담고. 지금 여기는 빼놨거든? 여기다가. 내가 귓구멍이 잘 막힌단 말이야. 벌써 막혔을래나? 걱정인데. 잠깐만 있어봐봐. 요렇게 꼽아가지고,
요렇게 그냥 하면 돼.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. 설명서를 안 읽어봐가지고 잠깐 있어봐. 왔다 갔다 해야 되나?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냥 난 좀 왔다 갔다 할게.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 다음에 이거 필리밀리 내추럴 래쉬 볼륨핏 브라운 이거든. 갈색 속눈썹이란 말이야. 이거 왜 샀냐면 인형 속눈썹으로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정도 간격에 요정도 길이에 요정도 들쑥날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형 속눈썹 교체해줄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. 그 다음 이거 라크베르 레몬탕 살국수 떼필링. 레몬탕 원 플러스 원이라서 사봤어. 내가 때를 안 밀거든. 그 다음에 이거 루치펠로 코랄 리프 혀 클리너란 말이야. 이거는 쓰고 있는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해 주려고 또 샀어. 맨 처음에는 원래 쓰던 혀 클리너랑 좀 달라가지고 이거 잘 샀나 어쨌나 그런 생각 들었단 말이야.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거 썼었거든. 이런 거 막 이 사이사이에 내 백태가 끼고 뭐 닦아낸다고 해도 너무 찝찝하고 그리고 이 끝머리가 좀 쓰다 보면 말린단 말이야. 아무튼 이거는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냥 깨끗하잖아. 이거 추천이야. 이거 바이오더마 하이드라 비오 토닉이거든. 사배님이 요 바이오더마 토너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서 샀어. 요거 사면 이게 딸려 들어오는 그런 거였나? 저번에 이제 스킨케어 소개했었잖아. 싹 이제 바꿔보려고 토너는 요거 써보려고. 이거 사면서 필리밀리 셀프 스킨 패드 밀착 이거 사봤거든. 이거는 세일을 안 해. 난 올영에서 세일 안 하는 걸 안 산단 말이야. 왜냐면 올영 맨날 세일 하거든. 가끔 한 며칠 세일 안 하다가 이제 막 맨날 세일 하잖아. 그래서 웬만하면 세일 안 하는 걸 안 사는데 이제 이거 때문에 이걸 샀어. 보여주려고 요렇게 들었는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. 요거 이렇게 적셔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나?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쓰는 거지. 아 그리고 마지막 이거. 이거는 필리밀리 히팅 뷰러 건전지 타입이거든. 이건 내가 따로 영상을 찍을게. 산 것 중에 괜찮은 거. 이거는 내 재구매템이거든. 이건 괜찮아. 어떨지 궁금한 거는 요거. 요거 요 조합 너무 궁금해.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이 추천해줘가지고 산 건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.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발라봤잖아. 이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아. 근데 이거는 조금 세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. 사람에 따라 가지고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. 이 정도?